숨겨진 계곡 따라 펼쳐진 비경 앞에 서면 누구나 신선이 되는 곳. 기가 막힌 경치지. 이렇게 좋은 경치를 사람들이 다 함께 즐기고 감상하고 그래야 돼. 와서 보는 사람이 이 경치는 임자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죠. 잘생긴 나무꾼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두근거리고 여전히 설렙니다. 아직도 연애하는 느낌? 가만히 눈을 감으면 청아한 물소리 쉼없이 들려오는 곳. 이곳은 신선동입니다. 강원도 남동부에 자리 잡은 정선군. 화암면에는 소금강 줄기 따라 여덟 곳의 명승지가 펼쳐집니다. 그중 제1경 화암약수로 향하는 길. 이름난 명승지가 이종욱, 백대현 씨 부부에게는 집 앞 산책로죠. 신선히 마시던 영험한 화암약수. 오늘와 우리도 고이 마시니 바로 선인인 양 마음도 하 말도 오냐. 마을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발견을 했대. 바위 아래에서 무슨 황룡 두 마리가 뭐 이렇게 뭐 다투는 꿈을 꾸고 와서 보니까 이 물이 철철철 나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 약수가 치료도 해주고 위안을 주고 아주 영험한 일. 부부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1등 공신도 바로 이 약수였습니다. 아이고 쭉. 아, 어때? 저기 시원하지? 아, 속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아. 아, 시원하다. 아, 뱃속까지 구려오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석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걸로 밥을 하면 밥이 포로스름해져, 밥이. 그리고 그 밥이 맛있고 소화가 잘 돼요. 갑니다. 경치 좋고 물 좋고 부부는 이곳이 꽤 마음에 듭니다. 쌍둥이처럼 늘 붙어있는 부부는 닮은 것이 참 많은데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생일이 내가 더 두 달 어려요. 두 달 연상이요. 이웃 동네 초등학교 동창이요. 1학년 때부터 만났지요. 그랬으니 지금 몇 년째인가? 64년. 64년이나 됐다. 아니, 10살 때 들어가요. 학교를 늦게 들어가가지고. 네, 맞아. 10살에 학교를 들어갔으니 만난 지가 64년 된 거야. 남편에겐 여전히 꽃 같은 아내죠. 제일 예뻤지, 학교에서. 제일 예쁘니까 그때부터 찍어놨지 뭐.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떠셨어요? 좀 개구쟁이 같았어요. 추억이 남는 게. 그때부터 마음에 드셨어요? 아 그럼 처음에 보니까 눈에 탁 뜨이더만. 얼굴이 피부색이 하얗고 예쁘장. 네. 가방도 시골 애들은 다 책벌 메고 다녔잖아, 보자기. 근데 뭐 빨간 그 책가방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도시에서 내려와서 예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먹었다 지금. 야, 너도 텔레비 나와 너도. 한때 건강이 나빠졌던 아내. 남편이 아내를 이끌고 이곳으로 온 이유는 바로 자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도와줘요. 아유. 얼 와. 아이고. 아유. 힘들어. 힘들어. 같이 손을 잡으면 힘이 반으로 더 줄어겠지. 한결 들어줘.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손잡고 정면. 마주 잡은 두 손. 두 손 잡고 숲길을 오르다 보면 발 아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곳, 화암 팔경 중 하나인 모룬대입니다. 층암절벽 바위 아래로 쉼 없이 물이 흐르는 낙원이죠. 절벽 위에 서 있는 장송 하나. 단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여기서 버텨왔는데 그만 그 기다림이 그냥 새카맣게 하늘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몇백 년 됐지. 몇백 년 되고 말고. 잠시나마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경치지. 이렇게 좋은 경치를 사람들이 다 함께 즐기고 감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와서 보는 사람이 이 경치는 임자야. 풍경 아래에 시름을 내려놓고 집으로 향합니다. 감사를 가봅시다. 그동안 고생해서 쉬었으니 작년에 와가지고 감자 심어서 첫 수확 하려고. 한번 봅시다. 얼마나 감자가 다 됐나. 절대 됐지. 이게 딴 데 같으면 벌써 지났어. 아이고. 아이고 제 입에. 아이 땅 속에 있겠지 뭐. 푹푹 파봐. 아이고 아우. 나오지? 어 그거 봐.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줄줄이 나오지. 이야 이거 봐. 막 쏟아져 나온다. 이런 즐거움으로 와서 농사하지. 야, 이거야. 땅속에서 그냥, 그야말로 노다니가 그냥. 야, 이거 봐라, 이거. 야, 이거 봐. 감자. 뽀얀 놈이 아주 이쁘게 그냥 참, 얼마나 맛있게 잘생겼어. 우리가 오길 잘했지. 응? 잘했지. 이런 즐거움을 어디서 맛보나. 땅속에서 그냥 계속 그냥 노다지가 쏟아져 나오니 또 뭐야 그냥. 첫 수확의 기쁨에 보물 찾게 하는 아이처럼 이종욱 씨가 신났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곤드레 나물이라. 한치디산에 곤드레 딱죽이 님의 맛만 같아라. 올 같은 가뭄에도 봄 살아나겠네. 이게 정선아리랑 2절 아냐. 우리 마을이 한치마을이야. 한치마을. 한치마을 뒷산에 이게 봄에 그러니까 그 저 보릿고개 구황식물이지. 이건 콩이고 저쪽엔 들깨 모종합니다. 저게 강냉이. 수박 두 덩어리 달리잖아. 이 금방 이제 그냥 한 알은 커지 많아지면 혼자 다 못 먹어. 금방 그래 가지가. 이렇게 실하게 금방 컸네. 어제까지도 못 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컸다. 아이고. 열매를 보고 있노라면 매 순간 감동이죠. 한 20대까지 돼. 이렇게 많이 심으셨어요.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고 그러는 거지. 삶의 지혜는 많아도 농산일은 갈 길이 멉니다. 난 내 땅도 처음 가져봐. 여태 땅이라는 걸 모르고 이게 내 땅이구나. 내 땅에서 내가 농사져서 내가 수확을 하는구나. 그러면 상당히 뿌듯해. 생각지 못한 어떤 흐뭇한 만족스러움 그런 걸 느끼더만. 눈을 뜨면 매일 달라지는 풍경 앞에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눕니다. 괜찮아요. 쉬지 않고 먹을만해요. 괜찮아. 그건 아니라고. 맛있네. 이거 맛있다. 가시 이사 온 걸 잘했다고 생각하시나? 불편한 점은 좀 약간 있어도 좋지요. 잘 왔지. 잘 온 거야. 자연하고 이렇게 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마지막에 잘한 거야. 부부에겐 이곳이 신선동일 겁니다.